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, 이제 프렉포 썰을 좀 풀어볼 시간인 것 같아요. 이제 프렉포에 대해 썰을 풀 것은 지금 방제가 억울한 좀 있죠, 여러분들?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와나나. 사실 토요일엔 프렉포라기보다는 전 프렉포를 못 갔어요. 갈 수가 없어. 왜냐면 황금 시간 때 제가 어디 팬미팅을 갔다 왔어요, 제가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에 프렉포는 참가를 못했으나 이제 내 행사를 끝나고 핑크곤에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 시간에도 홍대 쪽에서 뒤풀이 파티가 열리고 있다네. 아 그래? 그러면 혹시 나도 껴도 되냐? 근데 오래. 그래서 갔어. 이제 그 30명의 스트리머가 그 각종 크리에이터 분들이 모인 곳으로 이제 제가 뒤풀이 장소로 갔습니다. 많았어요. 되게 많았어요. 흔히 유명한 분들 하면은 뭐 슈기님도 있었고 뭐 조섭, 유준호, 펜션 멤버들 엄청 많았고 뭐 제논도 있었고 뭐 투보, 김재원, 핑크군, 뭐 쫀득이 뭐 엄청 많았어. 그래서 도합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사실상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어. 솔직히 말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사실상 팬미팅을 끝나고 와서 너무 저텐션이었어요. 거기 또 이제 막 술게임 한다고 막 즐거운 거야 막. 근데 나는 아는 사람 친한 사람도 없어. 어색한데 텐션 올려야 돼요.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쳤어 그냥.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마젠타. 그리고 봉순. 한정백 덤블링 하겠습니다. 헛! 아! 물고 남매석이! 요 둘이 친구잖아. 그 둘이었습니다. 애들이 갔어! 이미! 걔 둘만 갔어! 술이 취해가지고 웃기잖아. 그래가지고 어우 마젠타님 안녕하세요. 어우 와나나님이다 안녕하세요. 옆에 봉순입니다. 어우 와나나님이다 안녕하세요. 이런 거야. 웃긴 거야. 이게 둘만 교복 입고 있었어. 그때 뭐 코스프레 같은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복이면 둘이 무슨 나 학생 주인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와나나님 이러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많이 피하셨나 봐요. 취해 보여요? 내가 뭐라 그래. 네 취해 보여요. 그래요? 많이 취했나 봐. 옆에 있는 봉순님. 니는 취했어. 저는 안 취했죠? 아유 당신은 취해 보여요. 아 그래요? 둘이 꼬라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유 얼마나 드셨는데 그래요? 맥주 한 캔? 한 캔만? 야 나도 진짜 술을 못 먹는 사람인데 이런 술 찐따들은 처음 본 거야.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 지금 바람 쐬러 나갈 건데 같이 나갑시다. 아 제가 바나나 우유 사드릴게요. 근데 바나나 우유? 좋아요! 하고 둘이서 막 여기로 쫓아왔어 막. 계속 뒤에서 봉순이 와나나님이 바나나 우유를 사준다 어머어머어머 와나나님이 바나나 우유를 사준다 어머어머어머 뭐 하는 거지? 근데 둘이 사줬어. 그때 둘이 이거는 찍어야 돼. 와나나님이 바나나 우유를 사줬기 때문이지. 와나나님이 우유 계속 그걸 하는 거야. 그러고서 이제 술집 입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들여보내면 또 술게임에 참가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마젠타랑 봉순도 아는 사람이 없고 다 신기하고 이러니까 되게 피곤했나봐. 그래서 십세를 못 들어가고 셋이서 이제 술집 입구에 이렇게 앉아있었어. 술 입고 있으면 이제 담배 피신 분도 거기 안에 계시고 이제 또 이제 술 취해서 왔다갔다 하신 분들 있잖아. 근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거 보세요 와나나님이 바나나 우유를 사줬어요. 이거 보세요 와나나님이 바나나 우유를 사줬어. 이거 계속 하는 거야. 나 웃겨가지고 야 저기 저 사람한테 자랑해야 돼. 와나나님이 바나나 우유를 사줬어. 이거 계속 하는 거야. 나중에 물어봤어 술 깼을 때.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자랑을 했냐 했더니 마젠타는 그냥 따라한 거고 봉수는 와나나님이 바나나 우유를 사줬다 이게 펀치라인 너무 개쩔었대. 그래서 이 펀치라인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거야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. 아 이런 것도 있었어. 봉순이 마젠타랑 둘이 와나나님 근데요 이거 방송에서 이런 거 막 썰 풀어도 돼요? 이러는 거야. 풀어도 되죠? 왜 안 돼? 네. 아 근데 이 술 먹고 술 같은 거 먹는 건 뭐 방송에서 이거 딱히 안 지키는 거야? 네.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술집 좀 그 노래방 부르고 이런 곳은 좀 중 없어 응? 거긴 중고 같은 곳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들은 노래방과 술집이 같이 있는 걸 처음 봤고 이게 굉장히 유흥없어라고 생각 태폐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스러워가지고 나한테 그걸 꺼내가지고 방송에서 말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. 아 여긴 태폐없어가 아니야.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돼. 아니요 근데 제가 아가씨 이런 걸 봤어. 아가씨를 봤다고? 그럼 말이 달라지지. 그러면은 위장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없어. 아유 그럼 어디서 봤는데 그 아까 그 화장실 갔는데 거기에 붙어있었어. 붙어있는 거는 거기서 홍보를 하는 거지 술집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. 그 둘이 와나나님 근데요 여기 어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여기 사람들 뭐 2차를 갈 수도 있고 엄청 새벽이 끝나고 첫 차 타고 가는 사람들 있어. 그럼 어떻게 하지? 졸린데
가면 되잖아. 그래도 돼요? 이러는 거야. 아, 왜 안 가냐? 저희는요,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막, 이런데 갑자기 빠지고 그러면은, 갑분싸 될까봐, 혼자 지들끼리 막, 걱정을 하고 있던 거야. 못 나가고. 나는 이제, 김재원, 재원이 오면 인사하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. 재원이 물어보니까, 이제, 어머니 생신이라서 따로 챙겨드리고 온 길이라고 해서 좀 늦게 걸리는데. 근데, 그럼 나, 김재원하고 인사만 하고 같이 갈 거니까, 나도 어차피 술 못 마셔서, 나 나갈 때 내가 둘을 챙겨서 나가주겠다. 근데, 완화나님 감사합니다! 막 이러고 막 그래. 그래가지고 이제 이윽고 김재원이 왔어요. 재원아, 형 인사한 다음에 와젠트랑 봉순 딱 데리고 이제 갑시다. 일단 결정적으로 또 웃긴 거는 내가 집까지 딱 데려다 줬는데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. 나 들어갈 생각도 없었어. 여자 둘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그냥 물건들 들고 있던 것만 옮겨서 가는데 갑자기 집에서 요구르트 다섯 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잖아.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드시라고 빨대도 같이 주는 거야. 이거 갖고 이런 걸 주나 보통? 아 고맙다고. 근데 이거 다섯 개 너무 많으니까 거기 두 개 뚝 뜯어가지고 이거 두 개는 하나씩 먹으라고 딱 주니까 감사합니다. Did Dobby with clothes? Dobby is free. 아 너무 고마워더라고. 원하님이 저렇게 요거를 들어주셨어요. 뭐 이런 느낌. 아 웃겨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진짜 무슨 만화 캐릭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는 느낌이야. 도비 듀오지 진짜. 둘이 그렇게 있으면 한 명은 약간 똑똑해가지고 약간 한 명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타입이어야 되는데 둘 다 멍청해. 약간 둘 다 멍청하면 서로 막 까. 그리고 둘이 가끔 싸운대. 그래서 싸우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봉순이 이런 타입이야. 그러니까 전화를 했대. 마젠타랑 전화를 하는 도중에 나 오레오를 먹을까 홈런볼을 먹을까. 맞아 홈런볼을 먹어. 그런데 홈런볼을 먹으면 배불러서 오레오를 못 먹잖아. 그럼 오레오를 먹어. 그런데 오레오를 먹으면 배불러서 홈런볼을 못 먹잖아.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야. 이걸로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래. 마젠타 빡이 쳐가지고 그걸로 싸웠대 둘이. 근데 들어보니까 방송에서도 선수들은 그걸로 연맥인다는 거야. 탕수육을 뭘 어떻게 먹을까? 근데 뭐랑 뭘 먹어야 돼? 근데 이걸 먹으면 초콜릿 못 먹고 초콜릿 먹으면 이걸 못 먹고 이걸로. 웃긴 거는 마젠타도 그냥 비슷한 이유야. 그냥 둘이 대화하는 수준이나 어떤 느낌이 아우라가 진짜 그런 느낌이더라고. 막 이런 느낌이야. 둘이 약간 뭔가 아이가이보. 아, 묵 좀 그만해. 아이가이보. 이렇게 하자. 그냥 근데 이건 똑같은 거 같은데. 남았네. 그래서 그 두 친구는 그렇게 사귀었습니다. 뭐 피곤하고 이제 또 이제 인사하고 심하게 치고 전 이제 그들 데려다주고 저 이제 따로 와서 이제 차 타고 집에 간 게 이제 썰의 끝입니다. 그 두 분들 너무 귀여우시다. 마치 나처럼. 네 스킵했습니다. 봉수는 이 봉순 마젠타. 바나나 우를 찾았다. 이게 펀치라인 너무 걱정하지.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. 그래서 이 펀치라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. 아니 아니 왜냐면 봐봐 바나나춘 작가님이 바나나님이 사준 맞아.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. 얘는 못 깨달았고 계속 저봐 또 탓한다. 바나나님이 바나나 진짜 저렇게 말했어. 웃긴 건 씨도 저렇게 말하고 있었어. 안녕하세요. 본인은 아직도 바나나툰 작가님 와나나님이 사준 바나나 우유 펀치라인이. 봐봐 와나나라는 이름도 그래. 바나나툰을 그리는 작가 와나나님이. 아 혹시 마젠타 사는 곳 얘기했어요? 포항사거든.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존나 웃겨 진짜. 막 얘기를 해. 자기네 동네가 더 쩐다고 막 얘기를 해. 막 야 너네는 서브이 없지? 아니 있는데 두 개나 있어? 이러면 막 싸워. 막 봉순이 마젠타한테 포항사니까 언니는 서울아밖에 없지? 이러고
포항에서 오이 씻고 있었는데 마젠타님이라고? 나랑 얘기하다가 천안에는 클럽이 있어요? 그래가지고 어 있죠? 근데 봉수에 지금 천안 지금 비야 아니야 포항에는 없거든. 아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둘 데리고 한번 합방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웃겨가지고 이 닌들한테 이게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따로 보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합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